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심의 흐름을 다 센서 스팀이라 최근 중국의 움직임이 매우 수상합니다.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많은 미국 고위관료들과 미국 군 지휘관들은 2025년에서 2027년에 미중전쟁이 발발할 것 같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윌리엄 번스 미국 CIA 국장은 2023년 2월 조지타운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하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국인민해방군의 2027년까지 대만을 성공적으로 침공할 수 있도록 대비하 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필립 데이비슨 전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2027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며 예상한 바가 있죠. 마이크 미니언 미국 공군기동 사령관은 올해 초에 예하 지휘관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2025년에 미중전쟁이 발발할 수 있으니 대비태세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사실상 2025년에서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여 이로 인해 미중전쟁이 발발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산연임 성공 후 중국몽과 다충사회 건설을 천명하면서 자국 중심의 세계 질서 구축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은 최근 권위주의 독재 국가들과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협력 대상이 러시아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중 간 협력은 강화되면서 러시아, 중국, 이란의 3축 협력도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영향력이 크게 약해진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을 집중 공략하면서 반미, 반서방 연합 전선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중국의 군사력도 같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진핑은 종신 집권을 위해 중국몽과 다충사의 건설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신집권을 위해서 이때까지의 중국 지도자들보다도 더 돋보이는 업적이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대만을 침공하여 양안통일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이렇다보니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 싱크탱크 제임스타운 재단의 안드레아스 루프렛 연구원은 최근 출고된 중국 J-20 전투기들의 기체 번호를 분석한 결과 이 전투기가 연평균 120대씩 생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항공기에는 고유의 기체 번호가 부여되는데요. 2023년 중반 까지 200여 대의 J-20 전투기가 생산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2025년까지 중국의 J-20 전투기 수량이 500대가 넘어설 것 같다고 예측하기도 했죠. J-20 전투기는 중국의 5세대 전투기로 F-22, F-35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실전에 배치된 5세대 전투기입니다. 물론 실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J-20 전투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긴 어렵지만 이때까지 생산된 F-35 전투기가 2022년 12월 기준으로 894대인 것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J-20 전투기 생산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전투기를 많이 뽑는다는 것도 상당히 위협적이고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J-20 전투기의 배치 속도도 빠른데요. J-20 전투기는 초도 양산이 시작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4대가량 생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부터 갑자기 208대까지 늘어났는데요. 올해 7월에는 300번대의 기체 번호가 새겨진 J-20 전투기도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10개의 중국 항공여단에 J-20 전투기가 배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J-20 전투기 생산 생산량이 2021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중국이 그간 수입에 의존했던 엔진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중국산 엔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내구도나 추력 부족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을 했다 보니까 더 빠르게 생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이 현재 속도로 J-20 전투기를 생산하게 될 경우 2025년에 스텔스 전투기 보유량은 500대를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동북아시아에 배치된 미국 스텔스 전투기를 모두 합쳐도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군사력 증강은 전투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해군 함정 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 국방부에서 발표한 2022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전함수에서 2020년쯤에 미 해군을 앞질렀고 현재는 340척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400척, 2030년에는 440척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7월 미 해군 계획에서 공개된 미 해군 전함수는 280여척이었죠. 2045년에는 350여척 정도를 보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도 미래에도 미국은 수적으로 중국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미 해군 정보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조선 능력과 미국의 조선 능력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중국의 조선 능력이 미국보다 233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지스 구축함과 공격용 원잠을 연평균 각각 한두 척씩 건조를 하고 있지만 중국은 1년에 이지스 구축함 5척에서 8척, 호위함 3척에서 4척, 원잠 2척에서 3척씩 건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조선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생산 능력도 크게 뒤처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 해군의 함정의 성능이 좋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물량으로 밀어붙여버리면 미 해군 입장에서도 위협적일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중국 함정의 성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중국이 노리고 있는 지역은 대만입니다. 이걸 생각해보면 중국은 해군 전력을 거의 전부를 대만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전 세계를 관리해야 하다 보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죠. 거기다가 대만과 중국 대륙이 워낙 가깝다 보니까 각종 지대함 미사일도 중국 해안 지역에 배치되어 미 해군에 겨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협적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죠. 그리고 진짜로 중국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 중 가장 큰 게 중국 병역법이 개정이 되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게
어느 법안이냐면요, 퇴역한 군인들을 재입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인데요. 재입대가 가능한 연령대의 퇴역 중국군 수는 약 250만 명 정도이고 병역 의무 기간은 2년 정도입니다. 이 병역법을 개정한 덕분에 중국은 퇴역 군인을 통한 군 인력 확보를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AI, 로봇공학, 우주 첨단 기술 등의 분야에서 훈련받은 이공계 전공 대학생들의 징집도 용이해지게끔 바꾸어서 최첨단 전쟁에 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각 대학은 호적지 또는 학교 소재지에서 대학 재학생의 징집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유사시 징집 및 각 대학을 통해 군 징집과 군 병력 수송 등 신속한 운용이 이전보다 쉬워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국군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가장 두려움을 떨고 있는 것은 대만인 것 같습니다. 대만은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며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비난을 하는 모습인데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군사적 위협의 목표가 대만이다 보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만의 외교부장인 우자오시 외교부장은 중국의 이러한 군사적 위협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된다면 한국과 일본도 이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큽니다. 직접 전쟁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피해가 분명 한국에게 올 것입니다.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도 군사력을 증강하여 중국의 이러한 군사력 증강에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군이 대만에 대한 생물작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쟁을 하더라도 미국이 지지는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 한국과 일본이 이 전쟁에 관여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여파를 생각한다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당장 저 지역은 한국의 주요 무역로가 있는 지역이라 한국의 밥줄이거든요. 거기가 끊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더욱 이러한 문제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